네, 안녕하세요. 김현우입니다. 지금 코로나 오늘 자가 격리 6일차인데요. 지금 이제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좀살것 같은데, 예, 그래서 집에 계속 있는 동안 수염을 어디까지 기를 수 있냐 길러보고 있는 중이거든요. 네, 좀 몰골이 좀 많이 아니라는 점,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지금 이렇게 자가 격리 하는 중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나 키게 된 이유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, 저는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고, 조성용 기자도, 예, 저희 집에서, 지금 제 옆방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. 예. 하루에 뭐밥 먹을 때 잠깐, 뭐 밥, 서로 밥도 이제 따로따로 먹어서 지나 가다가 잠깐잠깐씩 보고 있어요. 예. 오늘 할 얘기는, 성남F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예. 이 얘기를 언제 좀 꺼내야 되나, 고민이 많았는데, 그래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, 뭔가 팬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도, 지금 뭔가 이 이야기를 살짝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예, 좀 알아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남FC가, 예,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,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,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, 확실한 사실이고요. 왜냐면은 이제,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.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, 뭐, 시도민 구단들하고의 좀 그런 좀,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고, 좀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다라는, 이야기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. 일단, SC가, 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가장 그래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, 이 성남 기업 내에 있는, 성남 시에 있는 기업 구단으로의 매각을 일단은 알아보고 있는데,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예, 워낙 또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, 가장 뭐 베스트긴 하지만, 성남시에 남아있는 게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. 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, 두 번째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,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, 용인시로의 매각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용인시는 저희가 뭐늘 말씀드렸지만, 구단을 보유는 하고 싶어 하는데, 아직 좀 출발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, 뭔가 서로의 이런 이해 조건이 맞으면, 이 성남FC를 용인으로 매각하는, 예, 그런 방안들도, 고려하고 있다. 이렇게 지금, 성남시 쪽 내부의 이야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매각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진척에 이르렀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 단계입니다. 초기 단계에서 어떤 걸 주로 하고 있냐면 이뭐 잔존 가치라고 하잖아요. 팀의 가치를 평가를 할때 이거를 얼마를 매겨야 되느냐. 라는 거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많이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왜냐면, 뭐 매각을 한다고 해서, 뭐 단순히 상징적인 금액 얼마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, 여기에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적료가 얼마에 측정된 선수가 있고,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, 우리가 이 구단을 팔려면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, 성남시에서 이제 뭐 시장의 그런 뭐 이제 지침이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공무원, 그 이제 밑에 있는 공무원들,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이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죠. 그래서 이, 상황에서는 매각을 하려면 우리는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. 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단계인데, 이 파악을 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, 성남에서는 매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.
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남 내에 있는 기업 또는 이해타산이 맞는 지자체, 예. 여기서 이해타산이 맞는 지자체라는 거는 이제 뭐 용인 쪽이 가장 좀 유력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, 예. 그쪽과의 지금 관계를 지금 좀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. 예. 그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슈잖아요. 사실은 성남이 뭐 지금 성적도 성적이지만 과거에 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매각을 한다 하거나 팀을 없앤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슈입니다. 근데 지금 성남에서는 이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5대 5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성남을 좀 뭔가 더 지키고 싶은 마음,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다른 지역의 팀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만들고 성남팀은 저는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인 문제를 좀 많이 좀 해결하고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성남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팬들의 반응입니다. 예, 성남시에서는 뭐 우리가 성남 FC가 막뭐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구단은 아니지만 성남 내에서는 굉장히 또 탄탄한 이런 또 이제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각을 할때 어떻게 이 부분을 반발 없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들었을 때좀 안타까운 부분은 매각을 할 경우에 이 성남 팬들의 성남 민심을 어떻게 잠재우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K4 리그 창단입니다. 예. 성남에 뭐 지금 있는 경기장을 홈으로 쓰면서 성남을 달고 뛰는 K4 리그 팀을 만들어서 뭐 운영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예요. 예,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팬들의 좀 민심을 그냥 뭐 정말 분노하는 민심을 뭐 살짝 그냥 진화하는 정도의 신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성남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팀을 매각을 하고 K4리그로 전환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. 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런 매각설이 나오고 하면 좀 이제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하루아침에 뭐 매각이 이뤄졌다라는 기사나 뭐 그런 뭐 뒷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아보자.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아직은 지금 매각에 대해서는 초기 좀 조사 단계고, 예, 그다음에 뭐이 구단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를 공무원들이 알아보고 있는 단계지만 분명히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앞으로도 좀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